아니, 정말 태풍이가 아니라고? 어, 아니야, 아빠. 아, 근데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생길 수가 있어? 나도 처음엔 태풍 오빠인 줄 알고 엄청 놀랐어. 근데 아니더라고. 아, 참. 아니, 동호 말로는 그 사람이 유치원 와서 저 그 일일 아빠도 해줬다는데 그 태풍이가 아니라면 아 그 대체 왜 그런 거야? 아 그날 그냥 도와준 거야. 아이들한테 어른들의 직업에 대해서 수업도 하고 그러니까. 아이고 참. 아빠가 재활원까지 가서 태풍 오빠 죽은 거 확인했다면서 나한테 말했었잖아. 태풍 오빠 죽었다고. 그렇지. 내가 재활원 가서 확인하고 왔지. 그래. 그러니까 이제 그만 오해 풀어. 아이고. 어, 유정아, 어떻게 됐어? 내가 아빠한테 잘 얘기했어. 걱정 마, 오빠. 아저씨가 직접 찾아오실 줄은 몰랐는데 어떻게 알고 오신 거야? 동호가 오빠 사진을 보고 알아봤대. 그래서 일일 아빠인 것도 알게 됐고 유치원에서 알고 회사로 찾아온 것 같아. 아저씨 많이 놀라셨지? 솔직하게 말씀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하네. 괜찮아. 지금은 오빠 정체를 밝힐 수가 없잖아. 아빠도 이해해 주실 거야. 그래. 아니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닮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.